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이 사랑에 나와 있고요. 네. 오늘은 또 다육이 사랑에 창 모듬 세트를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창 모듬 세트. 네. 한 세트당 5만원짜리가 있고요. 1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엄청 멋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또 보시고 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육이 사랑은 인천 남동구 수인로 3722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 5만원 이상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1번부터 10번까지는 5만원이고요. 네, 11번부터 20번까지는 10만원입니다. 네, 보시고 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쁜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1번 볼게요. 요 아이가 티아라입니다. 요 아이들은 다 매니아분이 키우신 아이들이고요. 엄청 따글따글하게 잘 달궈놓은 아이들입니다. 네, 이런 아이들은 데려가셔서 키우시면 덩치레도 안 하고 아주 잘 굳어진 아이들이라서 아주 키우기 무난하게 잘 키울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네, 요 아이가 티아라. 네, 1번입니다. 네, 티아라라는 아이인데 이렇게 입장도 한엽지고요. 입장 노제트도 통통하고 이렇게 멋진 아이가 한 개 있고요. 이 아이는 오렌지 에본이라고 합니다. 오렌지 에본. 자구도 하나 달고 있고요. 네, 여기 지금 15cm 풀분에 들어있습니다. 네, 여기 몰개인이 한 개 있고요. 또 여기 새벽별이 한 개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개가 한 세트입니다. 네 개 한 세트 5만원 택배비 무료입니다. 네, 너무 착하죠. 네. 4개 한 세트가 5만원입니다. 2번 볼게요. 2번 아이입니다. 2번 아이는 연꽃 마리아. 한엽진 연꽃 마리아가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가 한 개 들어가 있고요. 엄청 따글따글합니다. 돌덩어리처럼. 네, 입장 노제트도 한엽지고 너무 멋있어요. 네, 이런 연꽃 마리아가 한 개 있고요. 또 여기는 티아라라고 합니다. 티아라. 네, 티아라라는 아이가 한 개 있고요. 또 새벽별이 한 개 있습니다. 네, 새벽별 한 개 있고 블랙킹 한 개 있습니다. 블랙킹. 네, 블랙킹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해서 네 개가 한 세트고요. 네, 3번 볼게요. 3번 슈가 파우더가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슈가 파우더 따글따글 무겁습니다. 네. 여기는 베라가모가 한 개 들어가 있고요. 베라가모가 아주 이 아이도 아주 달달 무거워가지고요. 단단합니다. 돌덩어리처럼. 와, 여기는 다 돌덩어리들만 있네요. 여기는 또 블루 드래곤이라고 하는 아이가 블루 드래곤 이렇게 달달달 무거워가지고요. 완전히 입장 노제트가 짧아졌습니다. 예, 용발톱을 하는 블루 드래곤이 한 개 있고요. 또 여기는 부가티라는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부가티. 요 화분은 12cm 풀분입니다. 네, 부가티가 한 개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3번 아이였고요. 네, 4번 볼게요. 4번 아이. 몰개인이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몰개인.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원종 배션이라고 합니다. 원종 배션이 한 개 들어가 있는데요.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군생으로 된 아이가 한 개 있고요. 또 황진이 오페라라고 합니다. 황진이 오페라. 얼굴 쌍두짜리 황진이 오페라가 하나 있고요. 푸에블라가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푸에블라 색깔 너무 이쁩니다. 네, 이렇게 푸에블라가 한 개 있고요. 이렇게 해서 네 개가 한 세트입니다. 4번이었고요. 5번 볼게요. 5번 아이는 또 이런 철아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철아. 이름이 없네요. 철아가. 이런 철아가 한 개 있고요. 이 아이는 곰 마리아라고 합니다. 곰 마리아. 네, 곰마리아가 자구로 하나 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가 한 개 있고 여기는 이름표가 없네요. 이름표가 이 아이가 이름표가 왜 없을까요? 네, 이름표는 밑에 적어 놓겠습니다. 이름 밑에 적어 놓을게요. 여기 또 미국 마리아 변이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마리아 변입니다. 네, 이렇게 18cm 풀분에 들어있는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번 아이였고요. 5번 볼게요. 5번 아이. 아, 요 아이가 5번이었고, 요 아이가 6번입니다. 네, 6번 아이 볼게요. 6번 아이. 네, 비바체라고 합니다. 요 아이가 비바체. 네, 비바체가 한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예, 베르하임이라는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베르하임. 네, 베르하임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예, 이렇게 생겼어요. 베르하임. 예,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예, 여기는 또 부가티입니다. 부가티. 엄청 달달 무겁습니다. 예, 부가티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네, 티아라가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티아라. 오, 멋있어요. 오, 자구도. 예, 자구도 이렇게 많이 달고 있습니다. 두 개 보이고요. 자구가 두 개 보이고, 뒤에도 있는지는 안 보이네요. 오, 따글따글하고요. 완전 돌덩어리입니다. 예, 아이고. 예, 요런 아이가 한 개 있고, 그래서, 이렇게 티아라, 부가티, 베르하임, 비바체, 6번이었고요. 7번 볼게요. 7번은 아메스드로가 한 개 있습니다. 아메스드로. 그 다음에 몽상이 한 개 있고요. 몽상. 입장 조제트가 엄청 두툼한 몽상이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비바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비바체. 오, 여기도 엄청 따글따글하네요. 완전 돌덩어리처럼 다글다글하게 묵혔습니다. 완전 손톱도 다 살아있습니다. 네, 한스 봉황이 하나 있습니다. 한스 봉황. 이렇게 해서 4개가 한 세트입니다. 네, 가격은 5만원이고요. 택배비 무료입니다. 네, 7번이었고요. 8번 볼게요. 8번은 네이첼 몬디라고 합니다. 네이첼 몬디. 색깔 너무 이뻐요. 우와. 어쩜 이런, 이렇게 멋진 색깔을 내고 있을까요? 네. 이렇게 네이첼 몬디가 하나 있고, 프랭크가 하나 있습니다. 프랭크. 프랭크 하나 있고, 또 몬디 철화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몬디 철화. 네, 요즘에 철화가 또 인기가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몬디 철화가 있고, 곰 마리아가 있습니다. 곰 마리아. 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자구를 하나 달고 있는 곰 마리아. 이렇게 해서 4개가 한 세트입니다. 7번, 8번이었고요. 9번 볼게요. 9번은 블랙킹이 하나 있습니다. 블랙킹. 다음에 먼디 철화가 한 개 있고요. 먼디 철화. 쌩얼도 있습니다. 쌩얼도 옆에 하나 있고, 이렇게 먼디 철화. 지퍼로 잘 엮여 있는 먼디 철화 하나 있고요. 연꽃 마리아 하나 있습니다. 연꽃 마리아. 오, 입장 유지트도 이렇게 한엽지고 멋있어요. 연꽃 마리아 있고, 그 다음에, 아우, 이름표가 막, 이름표가 다 부서졌어요. 아우, 뭐라고 써있는지. 카르미스? 아, 카르멘. 이게 카르멘이라고 합니다. 카르멘. 예, 카르멘이 하나 있습니다. 카르멘 몸값이 엄청 그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카르멘까지 해서 이렇게 한 세트고요. 9번이었고요. 네, 10번. 10번입니다. 10번은 1930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1930. 그 다음에 맑은 에보니. 아주 통통한 맑은 에보니. 먼디. 먼디입니다. 그 다음에 야생마리아입니다. 야생마리아. 네, 이렇게 해서 네. 5만원짜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한 세트에 5만원이고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네. 10만원짜리 보러 가겠습니다. 네. 10만원짜리 아이 보겠습니다. 10만원짜리 아이들은 엄청 멋진 아이들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군생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요 아이들 한번 또 보시고 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1번부터 갑니다. 네, 11번 아이 미국 마리아라고 합니다. 미국 마리아.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미국 마리아가 한 개 있습니다. 네, 제가 자로 한번 재볼까요? 23cm 풀분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풀분이 23cm 풀분이고요. 네, 이렇게 사이즈가 20cm가 넘는 그런 네, 미국 마리아가 한 개 있고요. 자구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올리고 있는 이런 아이들. 엄청 건강해 보이는 이런 아이들이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 밥그림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오, 너무너무 멋있어요. 예,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밥그림이 하나 들어갔는데요. 요 아이는 이 화분 하나, 이 화분도 같이 간다고 합니다. 이 화분도. 예, 다른 아이들은 화분 빼고 식물만 갑니다. 예, 요 아이는 화분까지 포함해서 갑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오렌지 에보니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오렌지 에보니 삼두 군생입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이 사이즈도요, 23cm 풀분에 들어있습니다. 네, 23cm 풀분에 이렇게 들어있는, 예, 오렌지 에보니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12번 보겠습니다. 네, 12번 아이는 또 이런 삐가르 군생이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삐가르 군생인데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손톱도 이렇게 날카로운 손톱을 하고 있고요. 엄청 멋있는 아이가
네, 이렇게 큰 사이즈 화분에 23cm 화분에 들어있고요. 네, 삐가르 군생이 한 개 있고요. 또 요거 요 아이는 용꽃 마리아 젤리라고 합니다. 용꽃 마리아 젤리 이렇게 생긴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먼디 철화가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먼디 철화. 네, 이렇게 지퍼로 잘 엮여 있는 먼디 철화. 예, 이렇게 있고요. 아주 건강해 보인 이런 아이가 한 개 있습니다. 예, 엄청 멋있죠. 이렇게 생긴 아이가 하나 있고요. 18cm 풀분에 들어 있고요. 네. 12번 아이고요. 이렇게 해서 12번 아이였고, 네, 13번 볼게요. 13번 아이는 와일드 브러시 마리아 군생입니다. 네, 와일드 브러시 마리아 군생.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일드 브러시 마리아 군생. 얼굴 4두짜리입니다. 오, 너무 멋있어요. 네, 이런 아이가 한 개 있고요. 또 여기 한스 봉황 군생입니다. 한스 봉황 군생인데요. 봉황이 조금 풀렸다고 합니다. 얼굴은 4두로 되어 있습니다. 4두 군생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는 한스 봉황 군생이 한 개 있고요. 또 여기는 곰 마리아 변이종이라고 합니다. 네, 곰 마리아 변이종. 이렇게 입장 로제트가 울퉁불퉁하게 생겼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근육질이 너무 멋있게 생긴 이런 아이가 한 개 있습니다. 13번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3개가 한 세트고요. 이 아이들은 택배 포함해서 10만원씩에 갑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는 10만원입니다. 예, 요 아이가 원종 마리아라고 합니다. 원종 마리아. 엄청 멋있어요. 원종 마리아가 한 개 있고요. 사이즈는 23cm 풀분에 들어있습니다. 예, 사이즈는 23cm 풀분에 들어있는데요. 거의 한 2cm 이상 나옵니다. 네, 또 그리고 여기는 티아라라고 합니다. 티아라. 예, 티아라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요 아이는 마제스타라고 합니다. 마제스타. 네, 이렇게 층수가 촘촘한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따글따글 굳어진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화분은 18cm 풀분에 들어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18cm 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14번이었고요. 15번 볼게요. 네, 15번 아이는 이렇게 물이 조금 덜 든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기비라고 합니다. 기비는 몇십만원 하는 아이인데요. 또 이렇게 물이 살짝 덜 든 아이라고 그냥 착하게 여기에 넣습니다. 네, 여기는 요 맨 위에 메인 값으로 받는 겁니다. 메인 값으로 이렇게 아이들은 네, 그냥 서비스로 드린다고 합니다. 메인 하나 값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비라고 하는데요. 이 기비 자구도 하나 나오고 있는 요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기비 하나 있고요. 여기 또 원종 배선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군생으로 되어 있는 머릿수가 엄청 많은 둘, 넷, 여섯, 일곱 두, 네, 7두로 되어 있는 이런 배션이 하나 들어있고요. 또 여기 삐가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삐가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5번 아이였고요. 네, 16번 보겠습니다. 네, 미국 마리아 군생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마리아 군생. 얼굴 두 개짜리입니다. 엄청 크고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아이 하나쯤 얼굴 마담으로 예,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예, 지금 사이즈 보시면 26cm, 25cm 이렇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이런 아이가 한 개 있고요. 여기는 곰 마리아라고 합니다. 곰 마리아. 예, 이런 아이가 하나 있고요. 로즈 마리아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로즈 마리아. 너무 한없이고 멋있죠. 이렇게 해서 세 개가 한 세트입니다. 예, 16번이었고요. 17번 볼게요. 17번 아이는 이 아이가 미국 마리아라고 하는데요. 와, 너무 멋있어요. 이런 아이가 한 개 있고요. 자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자구도 나오고 있는 이런 아이가 한 개 있고, 또 먼디 철화가 한 개 있습니다. 먼디 철화. 먼디 철화가 이렇게 멋있어요. 옛날에 이 오리지널 이 먼디 철화가 엄청 몸값이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런 먼디 철화가 한 개 있고요. 또 여기는 배션이라고 합니다. 배션이 따글따글 무거워가지고요. 완전히 아이보리 같이 생겼습니다. 완전 아이보리. 예, 아이보리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예, 오시는 분마다 이 아이를 탐내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분은 이런 화분인데요. 이 화분까지 같이 갑니다. 네, 요 17번 아이 너무 좋은데요.
예, 요 아이 미국 말이야 먼디 쳐라. 예, 요 베션. 예, 이렇게 해서 한 세트입니다. 17번이었고요. 18번 볼게요. 네, 18번은 와일드 브러시 마리아라고 합니다. 와일드 브러시 마리아. 얼굴 수는 꽤 많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0두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만도, 예, 보이는 것만도 10두 정도 보입니다. 와일드 브러시 마리아 한 개 있고요. 요 하나 값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이렇게 서비스로 이렇게 더 드리는 겁니다. 요 아이는 원종 몰개인이 한 개 있습니다. 원종 몰개인인데요. 자구를 예, 뒤에도 이렇게 달고 있는 원종 몰개인이 한 개 있고요. 또 이 아이는 슈퍼 클론이라고 합니다. 슈퍼 클론. 이렇게 라인 끝으로 까만 라인을, 빨간 라인을 하고 있는 슈퍼 클론 이렇게 있고요. 18번 이렇게 있습니다. 예, 19번 볼게요. 19번 아이는 한스 봉황이라고 합니다. 한스 봉황. 와, 이 아이도 엄청 커요. 사이즈가 하나, 둘, 셋, 넷. 얼굴이 4두. 예, 사두로 돼 있는 엄청 멋있는 한스 봉황이 하나 있고요. 사이즈 볼까요? 사이즈가, 예, 사이즈가 한 23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요런 아이가 한 개 있고, 먼디 레이첼 차라고 하나, 레이첼이 있습니다. 먼디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먼디 레이첼. 그 다음에 여기는 원종 마리아가 하나 있고, 여기 연등이라고 합니다. 연등. 이렇게 해서 네 개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네 개가. 예, 한스 봉황, 먼디 레이첼, 레이첼 먼디, 그러니까, 예, 원종 마리아, 연등, 이렇게 있습니다. 19번이었고요. 20번. 너무너무 멋있는, 이렇게 따글따글 완전 돌덩어리가 되어 있는 먼디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먼디. 얼굴 2두인데요. 밑에 자구 더 달려 있습니다. 밑에 자구 달려 있는 먼디가 하나 있고요. 또, 곰 마리아가 한 개 있습니다. 곰 마리아. 이런 아이가 하나 있고, 연등이 하나 있습니다. 연등이 하나 있고요. 너무 잘생겼어요. 손톱도 날카로운 손톱을 하고 있고, 너무 멋있어요. 또, 블루 드래곤 용발톱. 네, 블루 드래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용발톱을 하고 있는 블루 드래곤. 이렇게 20번이었고요. 네, 이렇게 20번이었습니다. 네, 마음에 드신 아이 찜 하시고요. 찜 하셨으면 바로 입금을 해주셔야지, 입금 안 하시면 또 다른 분한테도 넘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찜 하시면 바로 입금을 하셔야지. 예, 입금 안 하시면 입금 하신 분한테 넘어갑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